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조금 의미가 다르죠. 2020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붙잡고 믿음에 도전해야 할 이 언약은 복음 치유와 24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음 치유와 24 제자. 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목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정과 목표. 신앙생활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받고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와서 정말 그 모든 가문의 저주에서 끝이 난 것을 깨닫고 정말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면서 나도 알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라고 하는 예수 믿고 난 증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거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알게 돼요. 그때부터 복음 없는 사람을 불쌍히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사람.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치유와 회복의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제 바로 24 제자의 삶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 부름 받았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 받고 나서 다 제자의 삶을 살았어. 제자의 삶을 살았어. 24 제자는 복음 치유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복음 치유, 복음 치유. 이번에는 좀 제목을 좀 말이죠. 본부와도 좀 맞췄지만은 좀 간단하게 늘 24시간 입에서 그냥 줄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대화 중에도 복음 치유가 나오기 바랍니다. 야, 복음으로 치유 많이 됐구만. 그럼 이제는 제자 돼야지. 복음 치유와 24 제자.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 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24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고 넓고 극혐 높고 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24시간 그렇게 누리면서 증거하는 삶.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이 삶. 이게 24 제자의 삶이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속에 그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기에 힘을 얻어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현찰 때문에?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직장에 진급을 해서 물론 기쁜 일이지요. 근데 그거는 일순간이 몇 달, 며칠, 얼마 지나면 다 없어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뭐라고요? 힘이다. 이게 영원한 힘이에요. 영원한 파워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복음 치유란 말이야. 복음 치유. 복음 치유된 사람. 복음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 그 힘을 바탕으로 24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2019년 제2의 개척 시대를 맞이해서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방향을 잡은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제 2020년은 이런 영적 방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뭐야 적용이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방향 맞춘 그것들이
2020년은 다 응답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가 본부 뭡니까? 제1, 2, 3 시대에 우리가 이 주역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외운 게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알루듯이 제1, 2, 3 시대에 응답이 여러분 거 되기 바랍니다. 이 일에 주역이 돼야 돼. 증거이셔야 돼. 증거. 이 주역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 자, 우리 영계 전성도 삶 속에 이번 한 해는 정말로 복음 치유가 나기 바랍니다. 복음 치유, 복음 치유. 복음 치유가 되어야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 모든 전략들이, 이 모든 훈련들이 24 제자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치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습관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서와 함께 개혁의 메시지가 풍성히 들어있어요. 개혁.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응답을 체험한 변화와 혁신의 주도자예요. 변화와 혁신. 사람들 변화 싫어하지요. 혁신 싫어합니다. 이노베이션 싹 다 바꿔야 돼요.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혁신의 주도자였어요.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 동안에 활동을 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바빌론 이 포로로 갈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이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로 이제 바빌론에 잡혀갔는데, 예언 어떻게 하셨냐? 갔지만은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크게 세 번인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둘째 귀환할 때 책임자는 에스라였어요. 세 번째 이제 그 이제 포로 귀환하는 데 있어서 된 분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 3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제 3차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할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한 것이 뭐냐? 온갖 이방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방해 공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떨어진 명령,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어요. 52일 만에 그 방해 속에서도 완전히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을 확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제한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언약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집중을 했어요. 에스라와 함께. 이런 변화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2020년 전체 방향 메시지인 제123 알루듯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예원교회가 전도 집중시대, 알루시대, 237 시대의 주역교회로 설 수 있느냐? 이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예원교회 전 성도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 치유와 24 제자, 제 1, 2, 3, 이 알루티시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치유입니다.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뭡니까? 물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답변은 50%밖에 답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끝나버립니다. 성벽을 재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총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끝났는데 13장 성경 마무리하고 되고 나서도 나머지 7장이 더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나머지 7장이 뭐냐? 성벽 재건한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중요하지만 재건 이후에 한 게 더 길어요. 어떻게 기냐? 이게 뭐냐? 전부 다 영적 부흥에 초점 맞췄어요. 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고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해 왔지만은 우리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중요한 거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영적 부흥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영적 성장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되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귀로만 아니라 실제로 가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영적 부흥 여기 초점 맞춰줘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초점을 맞춘 것은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재건, 영적인 재건이어서,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영적 부흥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 따라 헌신할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적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놀라운 치유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서 힘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변화와 성장,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일항이라면 일항. 뭐 딱 일이 많아서 내가 뭐 복잡해서 그거 다 변명이에요. 복음 때문에 기쁩니까? 직분 때문에 기쁩니까? 삶이 기쁩니까? 왜 기뻐요? 여호와 때문에. 아멘.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영원토록 즐거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제2문이 그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할 것인가를 명하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다른 것이 지루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잡혀가지고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래 사느냐? 한마디로 말씀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렇고 저런 그 다 속임수예요. 사람 속임 다 속아있다. 나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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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말하는 사람들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요. 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 속에.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흥분 속에서 기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나옵니다. 뭐옵니까 깊은 밤에. 저 제야 종천인데 종로나 가지. 말씀들을 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자신은 말씀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5절로 6절을 보세요. 그 앞에 보면 5절 6절이 있습니다.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쫙 배우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했어요. 전부 말씀 속에 있었던 거요. 자, 우리 2020년 새해는요, 말씀 선포될 때 가슴이 와닿거든 적는데 정신을 좀 뺏기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면 막 적는데 정신이 없어. 적는데 맨날 적으라고 노트에만 있는 거 그거. 노트가 삶 속에 옮겨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왜 아멘 안 합니까 물어보면 적는다고 정신이 없어. 적는 거 그만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탁 봉독하니까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내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 기도도 저 기도가 내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멘에 많은 교회가 붕된다니까요. 아멘하면 졸음도 깬단 말이에요. 잡생각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잘하네 이제. 느헤미야는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모세 율법책을 가르치게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이 모인 장소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뭐요?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다. 원어적으로 마치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귀가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었다 그랬어요. 6시간 동안. 1시간만 설교도 길다고 짜증을 내는데 6시간 동안 그것도 귀를 기울여. 귀가 자석에 달라붙은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중국에 가면요.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중국 강의를 하면요. 2시간 하면 짧대요. 좀 돼요. 3시간, 중국 가면 보통 3시간씩 강의. 한 분에. 여러분 상상도 싫지. 그것도요. 중국 가보세요. 강의하면요. 여러분 신학생들 요 와서도 강의 다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럴 거 다 적고 아멘 다 한다니까. 야, 중국 가면 강의할 신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갈급한지 말이요. 무슨 강의를 하면 뭐, 아멘, 아멘 한다고. 아멘 별로 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하지도 않을 텐데, 아멘, 아멘. 그분들 한국 와도 그래요. 중국 팀들은 한국 와도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이 너무 그립고, 거기는 목사가 잘 없어요. 목사가 잘 없고, 다 평신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몇백 명씩 데리고 목회를 해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하니까 막 목사 하나 보면 막 와 목사님 막 그 말씀이 막 주님처럼 쳐다보니 그래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들 중국 가면 히트칩니다. 어느 그 누가 어느 집사가 하다가 뭐 그 울렁뚱땅해가 목사를 하면 다니는 사람 막 수천 수만 명 끌고 다니죠. 지금 살아됐습니다만은 그 다락방에 메시지 복음 편지를 가지고 그걸 끌어모았다니 수만 명을. 학교 되나 나 물어보면 중학교도 안 나왔대. 직접 불러가지고. 그런데 막 그렇게 갈급하니까 그냥. 초대기. 중국 와서는 강의하면 제일 신나. 막 눈빛이다, 눈빛이 막. 자석에 붙은 것처럼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이 강의를 6시간 하는데 귀가 자석에 붙은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 남의 눈치 본다 아멘도 못하고.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 말씀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아멘을 아멘 하면 얼마나 응답이 그대로 응답되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절대 아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불신자는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할애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집중했다는 얘기. 이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너무 좋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송이 굽어뜨더라. 너무 말씀이 그리워져. 주일이 기다려져. 수요일이 기다려져. 금요일이 기다려져. 그게 은혜 받아서.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요. 다른 거 아무 관심도 없어. 말씀을 듣고 싶어. 말씀을 읽고 싶어. 이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실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강의 설교하기 때문에 말씀을 딱 그 다음 주 딱 정해졌기 때문에 미리 읽고 이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이 얼마큼 책을 읽었다는 거죠. 본문 읽어봤다는 얘기죠. 자기도 묵상해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힘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이 치유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크, 내 기도 좀 이것이 바로 이 뜻이구나, 뜻이구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겨울 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듣다가 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예배.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몇 번 보고 나면요. 예배만 기다리신다니까. 그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죽여요, 죽여. 마가달빵 가면 죽이는 거요. 잡혀가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요? 가면 안 돼. 내가 저기, 저 어딥니까? 저기, 저 경남, 거기, 거창에 내가 집회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 월요일 저녁부터 화, 새벽부터 낮, 저녁 하루 세 번씩 이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장로님이 그래. 거기에 거창에 100년된 교회라. 백양결 100년대 교회인데 일제시대 때만 아 저 북한에서 일사대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내려왔을 때 그 동네 청년들이 빨갱이 됐대. 완장 다 찼대. 그래갖고 참 그 동네 예수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란 게 예수님 사람 다 잡아 죽인데 자기 장로니까 다 알잖아요. 동네 저 애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간다 하니까 교회 가는 시간에 알고 있으니까 다 따벌총 동그란 거 딱 가지고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런데 그 동네 청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장로니까 교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데 가는데 그 거리가요. 거리가 걸어봐야 10분 거리도 안 돼. 얼마나 떨리는지 막 가기는 가는데 뒤에서 계속 따발적 장진했다 풀었다 장진했다 풀었다 하는데 그 10분 거리 되는 거죠. 정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같이 멀어 보이더래요. 땀이 온몸에 땀이 나면서 그리 교회를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고 나니까 돌아가더래. 그런 간증을 하다니까 내가 집회 갔는데 사단은 말이요 이 교회 가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하든 방해합니다. 그 교회 갔다 그럼 은혜 못 받게 또 방해합니다. 오가 잡생각 집어넣어가 편견 선입견 다 집어넣어가지고 방해합니다. 그 은혜 받아붙다면 또 방해합니다. 잊어버리도록 노트 적은 거 안 패도록 방해합니다. 그것도 봐요. 또 방해합니다. 적용 못하도록. 삼수 적용 못. 그래서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 좋은 밭, 밭이 네 개 있어. 사람의 마음 밭. 길가밭 던지다 탱탱 튀어나가버려. 길가밭, 길가 떨어졌는데 가시밭 자라다가 시들어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시들어져. 돌밭 나오다가 그냥 말라져.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올해는 2022년은 정말 내 마음의 밭이 내 영혼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탕탕 튀면 안 된단 말이야. 탕고 하나 켜가지고 탕탕 튀어. 그냥 그걸 튀면 아예 들어가지도 안 해. 튀어나가. 여러분 말씀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고 아멘. 이거 한번 처음 해보세요. 말씀 나를 터치하고 이 삶이 내 삶이 거기서부터 변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가지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 그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말씀을 깨닫는 삶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영혼이 잘 땐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막 영혼이 잘 때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잘 되는 게 이상하지요. 막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이상하게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 아멘. 이상하게 가난이 치유돼. 아멘. 실패가 치유돼. 아멘. 치워나, 은혜 받았는데 이상, 나는 한 게 없어. 은혜 받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DNA를 바꿔버려요. 그냥 DNA. 실패 DNA를, 약한 DNA를, 강한 DNA로, 성공 DNA로 하나님 바꿔주시더라. 이게 말씀을 통하여 이런 치유, 이걸 복음 치유라 그래요. 이 복음 치유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영적인.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의 습관이요,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은 철로 만든 서처다 그랬어. 철로 만든 서처, 서처. 오, 이거, 무슨 말이야. 한 번 입으면 벗을 수가 없어. 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만큼 습관이 중요해요. 사람 습관이란 게 말이에요. 한 번 각인된 습관 바꾸는 것 엄청 힘듭니다. 저는요, 짜고 맵고 이래야 먹는 음식을 그래 먹는 체질이에요, 원래가. 왜 부산 음식은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전부 짜고 맵고 그래요. 그래서 다 혈압이세요, 혈압이. 짜고 맵고, 뭘 혈압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짜고 맵고, 짜고 참 그런데, 이게 몸에 안 좋거든. 이걸 짜고 매운 걸 아무것도 싱겁게 먹어. 깊은 음식이라고. 이게 무슨 맛이 말이야. 이게 뭐 소금을 안 넣으니까. 설탕을 안 넣으니까. 이게 맛이 없다 하잖아. 맛이 없어. 이래야 내 몸에는 좋은데. 먹는 데마다 쥐하고 먹기는 먹는데. 이게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철로 만든 셔츠란 말이에요. 안 벗어진단 말이에요.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때 너무 답답하게 가져와 깍두기 확 빨간 거 확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강철 같은요, 이 예습관도 바꿀 수 있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리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하다. 성인능이 그 유목사님 완전 바꿔버렸어. 아, 유목사님 완전히 바꿨는데 난 아직 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면 싱가방 전혀 없는 거 먹는데 맛있다고 나는 아주 그 힘든데 그렇게 마시고 야 나는 아직 안 바뀌었구나. 빨리 강철 가서 갑옷 벗겨야죠.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령인도 이것도 성령인도 그래서 새털로 새로운 영적 습관을 갖추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영적 습관을 갖추면 그것이 성경적 습관이에요. 세 가지 습관이 뭐냐? 첫째,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 각인. 둘째, 기도 뿌리입니다. 기도 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체질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말씀, 기도, 전도. 이 각인 뿌리 체질.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 기도를 뿌리 내리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복음 치유 일어납니다. 저걸 체험했어요. 이 세 가지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청년 때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귀에 막 그냥 24시 꼽았어요. 그러나 운전을 할 때나 뭐 일본은 일요일에 막 계속 막 달달달달 달렸어. 그때는 테이프 질이 안 좋아 한 50분 들으면 찌찌찌찌 소리는 안 들려. 그런데 그때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막 하도 말씀을 들으니까 입에서 줄줄줄줄 말씀이 나와. 기도를 해도 말씀이 줄줄줄 나와. 그 정도로 그렇게 들은 말씀 듣고 나니까 그다음 뭐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기도, 뭔 기도냐?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기도, 종교 기도 아니잖아요. 언약 기도잖아요. 말씀이 막 입에 들어있으니까 그 기도가 말씀 기도가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 시간표.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 이래가지고, 아,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구나. 이래 되니까요.
제일 하기 싫은 거거든. 세 가지 말씀, 기도, 제치. 이거 모태 신앙들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김성준 의원은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이 모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무엇보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습관 체질을 되길 바랍니다. 기초 다섯 가지, 기초 다섯 가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기초 다섯 가지 중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현장에서, 학교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팀사인, 미사로 전문 지역 기초 다섯 가지 아무거나 여러분이요.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먼저 되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시작을 해보면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치유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말씀 운동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말씀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겠습니다. 말하 결단하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듣는 자세가 달라요.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니까 듣는 자세가 달라. 자세가 달라. 사모하게 돼요. 아이가 젖을 애가 산모가 언제 애에게 젖을 줘요? 배가 열 달 부른다고 젖이 안 나와요. 빵! 펑! 태어나야 젖이 펑! 터진다고. 그 창조 원리예요. 왜? 젖을 빨 대상이 있어야 젖이 나오지. 젖도 빨 대상인데 젖이 나오면 곤란해요. 젖 알이 한다니까요. 젖 빨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이 젖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젖을 빨 대상이 있으면 다릅니다. 내가 말씀 증거할 대상이 있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 영계 저 성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시대의 24 제자입니다.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요,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나에게 뭐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됐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신 절대 못해요. 그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시고 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어때요? 나와 함께 24시간 함께 계세요. 24시간 함께 계시잖아요. 이걸 느끼고 체험하는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주님이 내 걸음걸이 인도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 느낄 때 참 내 기쁨이 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나 중심에서 깨야 돼. 나를 중심.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중심이었던 내가, 야,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삶을 맛보게 할까? 이렇게 되지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야,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겠다. 암탈이 날개가리 병아리 품듯이 내가 너를 품겠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고스톱 치는데 그거 하시겠어요? 눈동자가 지켜줍니까? 고스톱 치는데 저 장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만의 말씀이요. 뭐 복권 하나 사놓고 주여 이거 당선되고 내가 당선되면 주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겠고 내가 본당금 드리겠고. 웃기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공짜로 그냥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안 돼요. 그런 기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저 사람도 믿게 해서 구원할까? 이렇게 바로 24제자로 바뀌게 되어 있다. 쉽게 설명하면요, 24제자는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다르네. 저 예언교 가더니 사람 좀 달라졌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는 사람이 세 가족 중에 반이에요, 우리 교회. 지난주도 마찬가지. 저 변화 좀 이상한 사람 변화됐어. 어떤 교회 가길래 그러냐? 그걸 온 사람들이, 그게 제자의 24제자. 삶 속에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향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영향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요즘 사람들이 뭐 오란다, 오, 가라면 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 우리 진성재 의원도요, 국회의원 되려면 대수도 마찬가지고 감동 주세요. 정치인들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있어 보세요. 말씀 내가 처음 했기 때문에 삶을 확 따르게 되세요. 2020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1인 1 교회화 운동합니다. 1인 1 따라서 1인 1 교회화 운동. 자, 이걸 진행하는데요. 1인 1 교회화 운동은 1년 동안, 1년 중에 한 명만 하세요. 두 명도 하지 마세요.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그래서 한 명만 하는데 이 사람을 교회화, 교회 등록해서 교회화해서 내 옆자리에서. 내년에는요, 전도한 사람하고 딱 둘이 같이 앉으세요. 내가 딱 볼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 전도했구나. 아, 저 장로 혼자 1년 내내 앉아있네, 저거. 이제 큰일 났지. 내년은 그럴 겁니다. 내년에는 전도한 사람과 같이 앉기 운동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도한 사람 옆에 있어야 같이 케어합니다. 같이. 뭐 다른 거 하지 마. 전부 주일날은 전도한 사람하고 밥 먹고, 전도한 사람 대접 잘해서 집에까지 가는 데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저녁 5시, 6시 끝나고 나서 당회를 뭘 하든지, 뭐, 무슨 전도회 모임 하든지, 다른 회의를 하든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회의하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전도한대.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 예배 전에 다 하든지, 다 끝나고 세 가족 다 보내고 나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1인 1 전도 운동입니다. 이거 우리 장로님들이 구상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1인 1 전도 운동 합시다. 내년에는. 그래서 결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들 다 모여 회의해가지고 1인 1 전도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 운동하는 거. 장로님들이 결정하죠. 야, 장로 대단하다. 박수. 장로님들이 하자 한 거요. 근데 장로님들 하자 이제 이런 교회가 1이 돼야 되고. 장로님들 우리 실족 있게. 우리가 막 그냥 응? 정말 실속 있게 제대로 이런 한 사람 확실히 교회 합시다. 이야, 그래 말이야. 그 거리 성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운도 딱 하도 하기로. 장로님들 앞당 서니까 권사님들은 무조건 따라와야 돼. 안 싶으면 말 것도 없어. 성도님들 아멘하고 와야지. 이러니까 홍해를 건넙시다. 전부 이런 1인 1운도. 성가대 어쩌느냐? 성가대 처음 온 사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가대 온들만 이제 딱 뒤에 그 저 성가대 바로 뒤에 앉도록, 끝나면 바로 만나서 가도록.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은요, 1년 동안 잘 하시면 영적 자립됩니다. 영적 자립,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또 다른 한 영혼. 그래서 1년 동안 쫙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책임의식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 명 하려고 마음 가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여러 명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올해는 내가 딱 2020년 한 명 제대로 내가 교육한다.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려서 꼭 오겠다는 걸 또 오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두 사람 옆에 안 주고, 세 사람 옆에 안 주고, 한 줄 다 차지해버려가지까 막. 쫙. 야, 내 영광의 면류관이다. 쫙. 한 대학생 명함, 이 의자 하나 다 차지하잖아. 쫙. 뭐 힘 빡 죽었다. 내가 다 전도한 전도제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짜 2020년에 새로운 마음 정말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교회 붕은요 이 24제자가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24라는 것은 뭐요? 24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미션 이게 따라서 올인 집중하는 거예요. 뭐든지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올인 집중 안 하면 성공 못해요. 어느 분야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요 전도라는 종합적 축복 이 속에 다 있는데 이것만 딱 성공하면 여러분 다 그냥 막 사업이고 건강이고 뭐 모든 것 다 하나님 다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에 집중했어요? 사실 부활해서 천국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사단이 일시적으로 이 그냥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 땅 지금 사단이 공장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이 지구를 사단이 세상 왕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 사단 찬양하고 사단 저기도 몰라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단이 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우기 힘듭니다. 못 세우게 합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그리고 저 앞에 교회 뭐 경영계 저 학교 아니에요. 저 강단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못 짓고 우리 교회 전도사 했어요. 저분이 옛날에 다. 잘 알아요. 우리 집안이. 근데 그 교회 아니에요. 저거 법적으로 걸립니다. 학교 안에 강당 가지고 교회 한다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교회 지리라고 예를 써도 안 된다니까. 이 교회 허락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 증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싸움을 해보세요. 네 분 일어나고요. 싸움 나고 분쟁 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요. 개박살 날 뻔해요. 사단이. 막 먹고 도망가 버려. 뭐 건축위원장 돈 먹고 도망가 버리고요. 서로 막 싸우고 막 교회 엉망된다니까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지금 저 교회 저 있잖아요. 강서 저 화곡동 저 교회 못 지고 못 지었잖아요. 결국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영적 싸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온갖 난장판을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뭐 하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집중했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 인생의 초점 여기 맞춰야 됩니다. 이런 24제자의 삶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구체화 되었어요.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즉시로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현장 전도에 집중했고 이게 뭐예요? 집중하니까 뭐예요? 복음 치유가 막 일어난 거예요.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24 집중의 응답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국에 13장에 보면 바울 파송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2, 3, 7 나라 파송하기까지 그야말로 우리의 시간표는 전 세계 24 제자 세우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확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 초점 맞춰야 돼.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새가 시작하는데 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분도 빠져버리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24 제자다. 나는 복음으로 치유받았다. 지금 2, 3, 7 나라 살릴 구체적인 도전이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계 모든 성도가 이런 시대적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좀 우리 예언계가 역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훈련이에요. 2017년도 12월 본당 입당 이후에 우리 교회가 여러 행사를 많이 활발하게 했어요. 우리 3대 메이저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해야 돼요. 3대 메이저 효 잔치 그다음에 우리 렘넌트를 페스티벌 하고 그다음 우리 다민족 축제하고 이 세 가지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세 가지 외에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영적 내실을 기해야 돼요. 그 행사를 또 다 전고받아서 다 우리가 복음하기 위한 행사지만은 예수님처럼 5,000명 확 묶어 다 보내고 제자 삼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런 운동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2020년에 전부 본부 훈련 다 참석해. 아멘. 본부의 교육자 훈련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저전도는 여전도사, 남자는 목사는 목사 다 참석해. 본부 훈련에.
그렇게 교육자들이 영적 흐름을 알고 평신도와 소통이 되어져야 현장감 사나 성도가 넘치지. 지금까지 현장 많이 뛰면서 소개했는데 이제 눈치 보지 말고 행정목사 중심으로 전부 다 본부 교육자들은요 훈련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화재표라든가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 교회 안에 훈련도 마찬가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겠는데 합숙 팀 합숙 훈련 같은 경우에 이 분기별로 한 훈련씩 로테이션하면서 진행하고 이때 지 교회와 함께 연합 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이 지역 연약한데 미자립 교회들 이런 목회자들을 살려내고 그 교회가 힘을 얻어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교회 적으로도 성도님들이 본부 훈련 메시지를 여러분이 개인화하도록 구체화하도록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아,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합숙 여기 뭐 산업선교 사람인들 뭐 산업선교 하죠. 여러분 여기 핵심 계속 하잖아요. 매주. 그리고 매달 1회씩 전 성도가 함께 훈련 받는 걸 할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먼저 전교인 원리스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본부 메시지의 흐름 따라서 꼭 필요한 영적 주제를 선정해서 본부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전체 성도가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제가 강단을 통해서 전체 흐름 있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필드에 있는 전문 강사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237 시대에 걸맞는 그런 영적 눈을 확 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언계 전 중직자들 우리 사람인들 같은 경우요 본부 시스템 동참 좀 하세요. 장로님을 장로에 어때 우리 사람인들 사람이네 중직자들 경우에 현재 안류 집중 시대에 맞아서 안류 중직자 학과 시설됩니다. 안류 중직자 학과 안류 그렇지 우리 지금 안류 지금 하고 있는 저걸 다 우리가 같이 해서 같이 협소해서 같이 안류를 같이 그렇게 237나 살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리사 권사님이 중직자인데 장로님 안류 엘리트들 주로 아주 여기는 지금 아주 가능하면 이 평신도 최고 지도자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중자 중에서요 정말 이 여러분들이 렘너트 멘토가 될 수 있는 렘너트에게 정말 저들에게 한 마리라도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이들을 지금 이 짧지만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 공부 그리고 신학자들 우리나라에서 최덕성 교수하면요 고신대학원 교수로서 유명한 교수입니다. 교회사 조의신앙 그 사람 강의도 재밌게 잘해요. 그 최덕승 교수 그 교수는 한국의 유명 지금 현재 번일 신학교 총장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좀 오시도록. 그다음에 나영아 총장 한국 대표적인 신학자잖아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김용태 교수 이분은 또 목사입니다. 이분도 뭐 상담한 우리나라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신학 상담 이 모든 것을 전문 신학자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고 물론 유목사님도 저도 그렇게 한 강의에서 맡겼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원장들 무조건 그다음 국장급들 싹 다 그래서 등록금 비쌉니다. 이건 아주 엘리트를 얻으려도 한 학기 100만 원씩 해서 막 지지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 유목사님하고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이만누엘에서도 엘리트 쪽에 속하는 중직자들 한 30명, 우리 교회도 한 50명, 우리 교회가 더 크니까 50명. 이렇게 한 100명 해서 정예 부대 만들어서 확실하게 정말 중기자 시켜서 우리 랩너들을 탁탁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랩너들 멘토가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분을 분들을 훈련 받으면서 신학적인 거 배우고 모든 것이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 물을 뭐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능한 중요한 분들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사람인들은 본부 사람인들 이런 거 모임을 좀 하세요. 우리 청년들 보면 전문인들 엄청 많아. 청년들이 지금 매주 700명 넘게 예배드리는 숫자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한 700명 넘어 오늘도 인사하러 왔더라고. 아주 엘리트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다고. 소문났어요, 밖에서도. 예원계 청년들, 엘리트 전문성 있는 분들 많다고. 왜 그 본부에 또 참여 안 하나? 예원교회는 제일 큰데, 제일 협조를 안 한대. 협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렇게 해도, 이놈의 핵심을 여기서도 안 온다, 이거 막.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허리 아프고 테리 봅니다. 안 와. 자, 2020년도 갱신합시다. 옛틀을 보고 새틀 가줍시다. 특별히 청년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짠 본부에 다 이거 지금 매주 우리 상윤회 한번 나오거든요. 무슨 뭐 우리가 인프라가 막 엄청 많잖아요. 막 전문 저 이 모임들이 전문 모임들이 엄청 많은데 예원교회는 별로 없어 보면 아니 참 뭐 어디 이제 올해부터 갱신하세요. 그래서 본부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대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 전문별 전문인들을 다 모임을 가지도록 하죠. 그래서 본부의 인적 네트워크 장점 많습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랩런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돼. 내가 발판이 다 되지. 내가 끝나고 나면 애들 오고 전문가에게 쫙 발판이 돼줘야지. 발판이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심으로 행하는 행사든지 진행해 왔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눈을 열어야 합니다. 237이야 237 시대 지금. 우리 교회 내꺼 하다가 이래가 237에서 보고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2020년 예언계 전승도는 237 시대 흐름에 타고 주역으로 다시 만 24제자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2020년 우리 예언계 전승도는요,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완주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재건이라는 이 미션 실현을 끝까지 완주 다 했습니다. 인생 작품 남겼어요, 레미야가. 이 두 가지 다 해가지고. 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본당 지었잖아요. 이 본당 이제 헌당, 본당 헌당하고 우리 할 게 뭐예요? 237 나라 붙드는 거예요. 이 두 개예요. 레미야 그래 했잖아요.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으면, 성전을 건축했으면, 이제는 영적으로, 237 나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듯이, 우리도 주신 본당을 마무리하는 미션을 잘 그렇게 이루어가고, 1600여 명 성도가 지금 현재로 140억 이상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그렇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헌신해서 정말 이 교회가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 237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에 이자가 1억 나가요. 그것만 가지고 선교하면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 모두 힘을 합치면 될게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당 헌당을 발판으로 237 나라 복음화 구체화 시기에 나가고 여러분 생업 현장에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정말 현금 경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어진 직분에 하나님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내 인생 작품 남겨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요. 완주 능력이요. 완주 능력. 완주에 대한 두 가지다. 히브리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완주의 능력의 바탕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뭐요? 먼저 완주했어요. 정말 힘든 십자가 부활 그 완주했습니다.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 성천과 하나님 나라 보좌 앉으신 이 예수님은 완벽한 완주를 한 거예요. 우리도 완벽한 완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주, 믿음의 완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게 믿음의 완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완주 능력 그분이 주세요. 여러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다 할 수 있도록 환경 다 만들어주세요. 우리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에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시대 24 제자로서 당당하게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원담 메시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복음과 이 24 복음치유와 24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언계 모든 오늘 성도들, 오늘 이 카브넌톨에서 비전홀에서 온리솔에서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는 모든 예언 가족들, 영적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다 치유대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격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통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24 제자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바라며 정말로 말씀에 각인 기도의 체질, 참으로 기도에 뿌리 내리고 전도 체질 되어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모든 영계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